안녕하십니까, 에말입니다. 오늘은 편집 없이 짧게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요, 제 채널의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. 최근 2주 동안 한 2만 명 정도가 된 것 같아요. 막 올랐죠? 예, 그래서 약간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막 무섭기도 하고, 막 기쁘기도 하고, 막 행복하기도 하고,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, 어쨌든, 감사합니다. 이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오늘 영상을 켰고요. 그래서 제가 준비한 상품은요, 총 60분께 문화상품권 10,000원짜리를 나눠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총 60만원 정도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비해놨고,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죠, LG워치 W7. 얘 상품 가격은 396,000원 정도 합니다. 제가 조금 쓰긴 했지만, 네, 그 점은 좀 죄송하고요.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 한 100만원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또 제가 리뷰했었던 제품, 짝퉁 에어팟.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분이 계셨었어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요. 네, 이번 기회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예. 얘도 조금 쓰긴 했습니다. 뭐, 어떡해요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 미밴드 3. 얘가 지금 아마 우리 집구석에 조금 돌아다닐 것 같은데, 제가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. 찾으면 드리고, 못 찾으면 안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준비한 상품은 끝이고요. 그래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별거 아닙니다. 그냥 이 영상 하단 댓글에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돼요. 뭐 축하한다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,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벤트 발표는 이번 주 일요일, 돌아오는 일요일에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고, 총 당첨자분이 63분 혹은 62분이 될 수 있겠죠, 미밴드를 못 찾으면.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게 추첨을 할 거예요. 포튜브라는 그런 어떤 추첨 채널이 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, 제 채널의 구독자여야 돼요. 왜냐면 포튜브에 이 댓글을 좀 돌리다 보면은 당첨된 사람들의 그 어떤 구독 정보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구독자가 아니시면은 패스시키고요. 예, 구독자이신 분들에게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점만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쪼록 5만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같이 해주실 거죠? 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, 당첨자 발표는 일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이티 크리에이터 에말이었습니다.